자, 어때요? 출발하시. 아니, 그 많은 데서 그 돌을 타고 가시네. 좋다 말았죠? 계속 올라가요, 이제. 뭘 따시나, 근데 여기서? 두릅이요? 다 피지 않았어요, 두릅이? 길은 난 지가 좀된것 같아요. 연결만 네. 최근에. 예. 여기는 단속을 안 하니까 그것도 되죠. 하시죠, 뭐, 어린님도. 배낭이다, 배낭, 예, 배낭 좀큰 걸로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올라와가지고, 한 반나절만 캐고, 내려가고. 길을 따려면 가죽 장갑을 끼워야 된대. 가시 때문에, 그죠? 네. 아, 여기가 좀 전망이 좋아요. 내가 가팔러서 이렇게 안 해놓으면 또 자꾸 무너지고, 네. 네,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아.
저 위에 정상이요. 저기 보이죠? 네. 가운데 이렇게? 네, 나무 없는데. 별로 길지는 않네요. 네, 안 길어요. 작년에 양양 대회 때, 네. 완전히 코스는 긴데 시간을 짧게 잡은 거예요. 어. 아직 가고 있는데 차가 따라와가지고. 어. 그만 가라고. 어, 너무 짧게 잡았구나. 예, 자기는 빨리 이걸 맞춰야지 양양, 아, 저 성인식 때 준비하고. 그것도 차대 갈고 또 내린 것도 처음이었죠. 글쎄, 그건 정말 아니죠. 갖고 어떤 분은 막 화를 내면서 뭔 소리냐고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 아이 그건 좀 아니지. 본인이 대본표를 확실하게 집어보니까 생각하더라고. 그 뭐 좀 너무했네요.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무슨 뭐 잘못했을 때 왜 경. 예, 뭐 기록. 때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몇 뭐. 예. 몇 항 몇 조에 의하여 뭐. 그런 식으로. 아니 뭐 뚜루드 코리아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뛰어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뭐 선생님께서는 뭐 몇 번 몇 저거에 의해서 시간이 오버됐으므로. 심하다, 심해. 아이고. 번호표를 100번판, 아니, 100번표를 회수하고 차에 탑승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든데 잘 됐다. 이러고 걸리셨죠. 차엔 태워주네, 그래도. 네. 아, 재밌다, 그랬어요. 이런 데도 있구나. 양양인들 때 처음이었는데 호수도 모르죠. 그러니까 송이 배. 예, 양양. 예, 맞아. 그때 조선팀으로 누가 그거 한 자동 하나 포기한 거 있잖아요, 번호. 그걸로 갔다. 아, 그랬구나. 그때 여기 저 자진거랑 강감찬이 예, 갔다 왔을 거예요, 막 그때가. 또 만났어. 둘이. 예. 그때 또 100번 하나 갔다가. 그냥 그렇게 둘이 계속 대회를 나가더라고. 그때쯤 무렵. 네. 네. 농촌 며느리 때에서는 백토리님이랑 가보고. 맞아. 카마님은 응원 오시고. 그때 지원조를 갔었죠, 그죠? 며느리님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도 처음 타봤어요. 아, 그러나요? 네. 우리 클럽에서 많이 갔는데. 근데 저는 처음. 힘들다고 저는 그때 안 데리고 갔어요. 길이 좋죠, 그리고. 빡세는 알바님이, 아, 며느리 못 가. 그 정도 아닌데. 아, 길이 좋아요, 거기가. 네. 가보니까 좋죠. 근데 조금, 자갈. 예. 자갈 같은 게 많죠, 약간. 다운이 됐어. 아침 거리는 못 간다고 안 데리고 갈만 하지. 그래서 되더라고. 몇 번을 물건누고. 저는 안 가봤어요, 아침 거리. 아침 거리 너무 심해요. 자전거 코스가 아닐 거예요. 아침 거리. 제가 못 가본 데가 아침가리하고 연인산. 아. 근데 연인산은 그때 왜 코스 망가졌을 때 왜 한번 가서 고생들 하고 오셨잖아요. 연인산도 굉장히 꼬들거더라고요. 예, 이렇게 쉬운 산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든 그런 부드러운 이름을 붙여놨을까? 그러게 말이야. 등산 코스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근데 거길 자전거로 올라가려니까. 정말 흔적하네.